안녕하세요. 우리나라에서 참치를 잡아도 버려야 하는 상황이 생겼습니다. 그 이유는 참치 어획 허용량입니다. 보다시피 한국은 심지어 대만보다 작습니다. 한국의 인구는 대만보다 높은데 대만보다 작아요. 그리고 일본보다 훨씬 한 10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. 그래서 일본은 뭐 굉장히 만족하고 있겠죠. 자, 그럼 이 법안을 만든 사람은 누굴까요? 자, 우리나라 한국 여자 6급 공무원입니다. 그 여자에 대해서 좀 알아볼게요. 자, 이 법안을 이것은 중서부 태평양 수산위원회 이런 쓰레기 조직이 있다는 거예요. 그래서 참치를 잡아도 이렇게 버려야 하는 상황이에요. 버리지 않으면 우리나라에 2년 이상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합니다. 국제협약에 따라서. 근데 국제협약에는 개소리예요. 자, 그 보여드릴게요. 이 중서부 태평양 수산위원회가 어떤 조직이냐면 존나 작은 나라예요. 나라도 아니야. 그냥 땅콩만한 그냥 섬인데 거기에서 그냥 이 사무국은 미크로네시아 폰웨어 위치하고 있다. 자, 미크로네시아 폰웨어 여기 한번 볼까요? 이 사람입니다. 이 사람이에요. 얼굴 좀잘안 나오네. 하여튼 원주민 새끼예요. 그리고 이 옆에 있는 여자가 한국 여자 6급 공무원인데 존나게 얼굴 보세요. 그냥 얼굴 돼지죠. 그냥 존나게 많이 처먹을 것 같죠. 근데 우리나라에서 참치 보호를 해야 된다면서 참치를 못 먹게 하고 있는 법안을 만든 사람이 이 여자예요. 자, 물론 이 여자가 이 남자한테 쑥딱, 이 남자가 쑥딱쑥딱 해가지고 그냥 이 여자한테 밑밥을 쳐가지고 그렇게 결국 이 여자가 한국 공무원이기 때문에 법안을 만들어서 그렇게 한 거예요. 뭐 원래 이 남자예요. 이 새끼가 문제예요. 이 원주민 새끼 Executive Director 여기 써 있네요. 자, 여기 좀 고퀄 있네. 자, 한번 볼게요. 이 법안을 만든 참치를 못 먹게 하는 이땅 존나 작아. 이 섬나라야. 원주민 새끼들이 지금 보시면 호주가 여기 있고 이 검정색 이이점 있죠? 예, 이 점보다 더 작은 나라예요. 심지어 미국이, 이렇게 뭐, 미국이 우리나라한테 얘기하면, 뭐, 강대국이니까 뭐, 그럴 수 있는데, 이 존만한 점 같은 나라가, 군사력도 없는 새끼가 우리나라한테 참치 니네들 먹지 마. 이게 말이 됩니까? 예? 그리고 창립은 2004년에 한 거예요. 그래서 얼마 되지는 않아요. 이 존만한 작은, 그래서 회의하는 것도 봐요. 이 새끼들이 우리나라 딱 와가지고 몇몇 그냥 책상 딱 펼쳐먹고 여기 위에 2018년 사우스 코리아 해양 수상 포럼 해가지고 이제 우리나라 6급 공무원을 아까 그 여자를 데리고 온 거예요. 이제 그 데리고 와가지고 야 니네들 참치 보호해라. 응? 너무 많이 처먹는다. 말도 안 되는 소리지. 그러면서 우리나라 그 쿼터제를 한 겁니다. 야, 여기 있네. 이 원주민 새끼들이, 예. 얘네들이 와서 법을 만든 거예요. 그래서 옆에 있는 여자들은, 외국인들이 말하면 잘 넘어가죠. 여자들 그귀 속이 그냥, 당나귀이니까. 그러니까 이 공무원 새끼들이, 이 법을 만든 거예요. 해양수산부의 새끼들, 미친년들이. 다시 한번 얼굴 볼까요? 예, 이 새끼, 원주민 새끼고, 이 새끼가 리더고, 그다음에 이 새끼, 인연이, 우리나라 이제 법을 만들어서 이렇게, 한 거예요. 그리고 얘네들은 참치뿐만 아니라 뭐 돌고래 그런 것도 있고 뭐 상어 지느러미 먹지 마라, 뭐 이런 거, 별거 다 그런 거, 뭐 참견하는 사람들이에요. 자, 중국은 뭐 당연히 말을 안 듣죠. 중국, 그리고 옆에 있는 나라도, 이제 여기서 보입니다. 6급, 해수부 6급. 아니, 한국 대표입니다. 해수부 6급. 그래서,
여러분이 혹시 이제 초밥집에 갔을 때 참치 초밥을 먹을 때, 아, 존나게 비싸. 존나게 비싸, 참치 초밥이. 그러면 누굴 욕해야 된다? 이 새끼. 이 두 명을 욕하세요. 특히 인연. 이 돼지같이 새끼는 인연. 인연을 생각하고 욕을 하시면 됩니다. 그리고 이 새끼도, 이 원주민 새끼도, 이 새끼도 욕하시고, 이 새끼 생각하면서 욕하시면 됩니다. 그리고 욕 있는 새끼들도, 문제가 많죠? 예, 한국에 오세요. 원주민 새끼들, 이씨. 어? 땅도 그지같이, 어? 땅 같지도 않는 땅을 와가지고 우리나라에서, 그리고 이 여자를 생각하세요. 이 여자를 욕하시면 됩니다. 존나게 잘 처먹게 생겼네. 존나게 얼굴 그냥 빵빵하게 터져가지고. 근데 한국인들 참치를 못 먹게? 이 여자 욕하시면 됩니다. 이 여자 생각하시고. 6급 공무원이에요. 한국 해수산불. 감사합니다.